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자, 저희가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왔어요. 일본에. 오, 해외여행 왔어요. 우리 해외여행. 여행이 아니라 일하러 왔어요. 일이에요. 출장. 이 놀러 온 게 아니라고. 이거 끝나고 먹거리 막. 없어요. 아니에요. 네, 호텔에서 라면 먹고 잘 거예요. 아. 야, 오늘 세알람이 일본에서, 아니지, 아시아에서 최대로 열리는 제일 큰 자동차 행사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운 좋게 여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일본까지 날라와서 오늘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도쿄 오토 살롱. 우리 미국에는 세마쇼라는 모터쇼가 있고, 독일에는 에센이라는 데가 있고, 네? 일본에는 도쿄 오토 살롱이 있습니다. 세계 3대 행사라고 그치? 해야지.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토 살롱에 관련해가지고 일본에는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자동차들이 또 신차가 어떤 게 발표되어 있는지,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누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둘러봐야지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서 영상으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전달해볼게요. 그럼 바로 렛츠 겟고! 아, 왜 그러는 거야? 우선은 일본 오토 살롱이 이번에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티켓이 40만 장 가까이 팔렸다고 해요. 야,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40만 장이면은 이게 딱 3일간만 진행이 되고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날이에요. 가장 피크인 날인 거 아니에요? 리얼 피크지. 오늘이 진짜 레알 피크지. 야, 이게 확실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 살짝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최대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게 구경하시는 분들한테 민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도쿄 오토 살롱에 일단은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메인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메인 행사장.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도요타도 들어와 있고 저 아까 혼다도 들어와 있고. 이름만 들으면 딱 나는 그런 그치, 브랜드들. 완전 리얼 대기업 브랜드들. 일본에서 잘 나간다 하는 브랜드들만 이곳 전시장에 있습니다. 이거 무슨 브랜드야? 블리츠. 자동차 튜닝 회사예요. 튜닝 회사. 그리고 좀 여기 행사장이 지금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놀라운 게 사람들 참여도가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붙어 다녀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거 자꾸 붙어 다니니까 진짜 우리나라 이런 자동차 행사장도 저희가 몇 번 다녀봤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참여율을 보여주기는 해요. 확실히 자동차 문화가 한수 위구나라는 거를 여기 와면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아이까지 엄청 많아요. 아니 우리 일산에서도 오토살롱을 열잖아요. 그거랑은 좀 너무 규모가 달라요. 자, 오시간가리마시타. 잠깐만요. 여기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네. 일단은 메인 카메라가 잡고 있으니까 앞에만 봐요. 예, 저는 이렇게 잡아도 되죠? 잘하고 있어. 뭐. 네, 여기는 닛산이네요. 또 자동차 환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신차 공개를 한다 했는데 아마 여기 있는 차들이 신차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된 건가? 신차보단 여기서 자기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모터살롱에 맞게끔 에디션화해서 네. 확실히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카메라 들고 막 촬영도 하고 계시고 클래식카. 와 진짜 예뻐 이거. 잠깐만 와 진짜 이게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옛날 카브레트 방식의 자동차도 있고. 아 이런 올드카 되게 멋있다. 우와. 일단 이렇게 꾸며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저 병풍도 그렇고 병풍? 저게 이게 GTR이네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아 맞네. GTR이네. GTR 1세대인가요 이게? 1세대 맞아요. 와 이걸 볼 수 있었네. 스카이라인 2000 GTR라고 하면 아마 2000년대에 나온 자동차인가? 자세한 자동차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특이한 차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자동차가 많이 없어요. 여기 공간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왜 이렇게 그 레이싱걸들은 왜 이렇게 예쁜지 왜 일본 하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아니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왜?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우와. 야 이거. 우와. 이거 문 열어줘야 되는데. 이 차는 뭐냐?
저거는 캠핑카인가 봐요. 저쪽에 있는 한번 보죠. 일본의 캠핑카는 또 어떤 느낌으로? 요즘에 우리 일산 오토살롱만 가도 캠핑카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죠. 일산에서 오토살롱을 맞춰가지고 캠핑을 또 에디션에서 튜닝한 차예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우와, 아니네요. 이거 캠핑카 개념이 아니라. 이야, 뭐야 이거? 이거 보세요. 이야, 봤어 안에? 아직 안 봤어요. 저. 외국 영화 보면은. 그 왜? 누구 취재하거나 미행하러 따라다닐 때 그 안에 자동차를 아, 컴퓨터 있잖아. 있는 거. 그 사무실이 있어. 오. 그 막 스파.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전자레인지다, 전자레인지. 아, 어쨌든 뭐 있어. 그 막 왜 그 진짜 그, 그 킹스맨 막 이런 거. 그치, 그치. 마모나크 거즈라노 스테이지에 룩스 스위트 콘셉트를 소개합니다. 어, 여기 한번 보이시죠? 미나상 미츠니 나리마센요. 오, 문 열리다, 문 열리다, 문 열리다. 인테리어에도 주목해주세요. 루프마데 지나가는 가라스 비트와 서거 중모 압도적인 라이벙크를 모다라시마. D자가 되게 D자이. 우와. 야와라카나 도가코데 오치츠이타 샤나이 쿠칸을 연출します. 무슨 말이라고 하던가요? 이어 시트니와 오가타노 혼가와 시트를 사용. 시트바크니 세식성 강조와 개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존재. 어제 먹은 맥주는 아사히였다. 맞아요? 네. 포텐자. 아 진짜 달리는 차가 봐요. 이거 레이스 출전용 그죠?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차에 챔피언이라고 써 있는데. 어, 그러네요. 2007년에 진짜 우승한 차량이네요. 아. 진짜 달렸던 차량인가 봐요. 와우. 와. 챔프의 칼을 여기서 보네요. 얘는 2022년도 챔프네. 어, 가장 좀 제일 최신이네. 아니 근데 여기도 써져 있지만은 만약에 진짜 내가 그 레이싱 경기장에 가서 그때 이 차를 막 응원했던 사람이라면은 지금 와서 봤을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아 근데 차가 다 좋은데 벌레 자국 좀 있다야. 아 이게 레이스카들 돌빵이야. 돌빵은 어쩔 수 없어. 진짜 아... 달렸던 차라는 걸 좀 증명해줘요 진짜로. 오 우와 저렇게 타이어 노면이 보여요. 와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있었어. 아 빗물에선 또 어떤지. 와, 뭐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야, 우리나라 같았으면 딱 갖다 놓고 거라만 두고 끝이었을 텐데. 어,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좀 보이죠, 벌써 여기서부터. 아, 근데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는다. 여기 이번 모터쇼에는 내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직접 골라가지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핸들, 타이어, 휠, 뭐 작은 부품, 막 볼트 하나까지도 다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오. 어, 진짜 모르는 브랜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튜닝카 쪽이. 예.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접할 수도 없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에 몇 개라도 좀 있었으면 그래도 알고라도 봤을 텐데 우리나라 튜닝 문화가 너무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조금만 뭐 해도 불법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막 그러다 보니까. 어우 너도 안 돼요. 저요? 전 네. 왜요? 그냥요. 저 안 돼. 저 튜닝 안 아니에요.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안돼. 아니 저 노멀 안돼. 와 휠 디자인 보실래요? 와 너무 이쁜데요? 오야 휠이 저기 있는 것도 되게 멋있다. 우와. 와 너무 멋있는데 진짜? 개성들이 하나하나 다.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그냥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뭐 휠 몇 인치에 어떤 디자인 하면 추가금 내고 그 자동차 살 때 우리 그 옵션으로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순정 뽑은 다음 이런 걸로 튜닝해 버리겠다. 진짜. 아니 이쁜 게 너무 많아. 우와 이러니까 꾸미고 다니는구나 싶어요. 진짜 꾸밀만 날 것 같아 이 정도면. 너무 아이템이 많잖아. 오 지도가 같이 잡아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돈 데가 여기지 1, 2, 3번 여기 이쯤. 하나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통로에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이 통로 우리가 그 걸어다니면서 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그냥 하나의 동네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일단은 그냥 한번 돌아볼게. 계속 돌면서 아직 부산 움직여야 돼요. 이건 뭐죠? 이 브랜드는? 나 진짜 모르는 브랜드. 던덤이 타이어 브랜드예요. 타이어 브랜드. 타이어? 여기가 자동차 타이어 브랜드잖아요. 네, 타이어 브랜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만 레이싱 누나가 있구나. 누나들이. 저도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어, 안에 가서 한번 볼까요? 오에노 수지가 됐네. 썬팅 필름인데 아마 열에 강하다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열차단 필름? 와.
어. 어, 지금 뭐, 어? 이거 뜨거워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느낌이 와요. 어, 뜨거워, 뜨거워. 어, 여기 좀 덜하다. 어, 그러네? 달라요? 어? 어. 어, 진짜? 어, 진짜 달라. 오. 아, 여긴 또 뜨겁고. 오, 진짜 신기하다. 기가이센터, 시가이센터, 사토스를 기르는. 아, 이게 그 자외선이나 이런 그런 것, 그 뜨거운 햇볕에 있는 뜨거운 물질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어해주는 그런 필름이라고 합니다. 넣고? 어, 네. 넣고. 넣고. 여러, 실제로 여름철에 이제 뜨거운 햇볕을 연출한 그런 기계고 이 필름을 넣음으로써 정말 그 열이 식는 효과가 나는. 와, 시계. 네. 이 브랜드, 이 브랜드 뭐예요? 저건 가야 돼. 와, 와. 오, 이거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 같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와, 미쳤다 이거. 어, 너무 멋있는 자태를 뽐내면서 서 있었어요. 여기 아, NSX를 개량한 자동차입니다. 와, 진짜. 와. 일본틱하게 만들어진 캠핑카네, 이것도. 이 우드 느낌의 감성들이. 저이 색, 차 이거 색이. 아니, 너무. 이거 아니, 색 보여요, 감독님?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와, 너무 예쁜데? 아니, 도장면 색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안에도 커스텀 돼 있어요. 와, 아, 이쪽이 캠핑 그런 쪽인가 보다. 드디어 캠핑 존. 아, 솔직히 그 최근까지 계속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오토 살롱은 너무 상업적인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정말 좀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다만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돈 된다 싶은 아이템들만 오토 살롱에 나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일산에. 그래서 가서도 솔직히 좀 티키타카였던 적이 몇 년 있었거든요. 진짜 뭐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다양해요. 캠핑용품만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어떤 거 딱 측정 지어가지고 거기만 또 몰빵돼 있는 느낌도 없고 정말 다양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여기저기 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그 상업적인 내용보다는 뭐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어요. 자꾸 보다 보면 키울 수 있게끔. 네. 이거는 이제 자동차 그, 아, 오, 그거다. 뒤에 그 달린. 미니카페, 네, 미니카페 저. 오, 이쁘다. 눈 되게 예쁜데? 아유, 어서오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근데 진짜 안에 수돗물도 싱크대도 있고, 서랍장, 여기 뭐 환풍기.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건가 봐. 예를 들어서 뭐 1인 창업 해가지고 카페, 그 움직이는 카페를 한다던가. 아... 몇 시간이나 본 거죠? 우리 지금? 여기서? 이거 제가 작년 후기 봤는데 네. 여기 다 꼼꼼히 보려면 이틀 걸린대요. 아, 꼼꼼히 보려면?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틀 걸릴 것 같아. 오, 스즈키다. 스즈키. 아. 스즈키도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오토바이도 있고 이것도 그렇잖아. 그치, 자동차도 있고. 바이크가 짱이지, 스즈키도. 오. 귀여워. 아니, 안에가 넓네. 크다. 일본이 요즘 경차 판매가 진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좀 아기자기한 차들이 이쪽 그 행사장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옆에 만약에 탄다고 보잖아요. 좌석이 넓어요. 안에가 안에 좌석이 진짜 넓어요. 인텔? 이것도 뭐예요? 우와! 우와! 와, 해보고 싶다 저거는 진짜. 이것도 드리프트다. 드리프트네. 아, 진짜네요. 핸들 기어봉이 있고 드리프트야. 잘하셔. 오호! 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MW가 있네요.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봐야 돼. 오호!
아이고. 와, 이거 진짜 사기잖아, 이거. 트로피까지 있는 차네요. 이것도 직접 달렸던 차량인가 봐요. 와, 안에 진짜 처음 봐. 와, 이거 봐야 돼. 와, 미쳤어, 미쳤어. 버튼이, 진짜. 버튼이 몇 개야, 저게? 와, 저 이런 차 안에 처음 봐봐요. 나도 처음 봐. 이거 뭐야, 이게? 와, 버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 이게 게임기지? 유튜버? 유튜버? 야. 카츠바. 예? 카츠바. 아, 하이. 하이. 오! 때르. 오! 픽자, 오케이? 픽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저희도 알아봤어. 알아봤어. 하이, 이거 거대. 유. 아, 유 센서. 야, 땡큐. 였다. すごい。 유튜브 見てる. 아, 네. 아, 땡큐. 살람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 카티바. 어, 진짜 저희도 알아봤어. 오. 오. 진짜 신기한 게, 아, 이런 거를 해놨어요.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동영상에다가만 물 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물이겠지? 그치, 그치. 오, 진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알겠다. 오, 그러니까. 어, 근데, 알아봐주시니까 되게. 특히 나를 더 잘 알아봐주시더라고. 어, 아까 몰라. 맨 처음에 나한테 얘기해. 맨 처음에 날 걸어보면서 얘기를 했었다. 나한테 말을 걸었어. 내 눈을 봤었어. 아니, 그리고 우리 편집자가 지금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이거 컨넬 아니고 판매하는 차요? 판매하는 차요? 지금 이렇게 그냥 페라리가 아니라 페라리인데 튜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이 현장에서 살 수 있게끔 팔아요. 와. 이게 팔린 것도 몇 개 있어요. 이게, 어? 아, 팔린 게 또 있어? 와, 그래? 마세라티도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MC20 있어요. 오, 이뻐. 이거 봐, 좀. 진짜. 와, 진짜, 와. 와, 진짜 예술이다. 마세라티 오픈전 처음 봤지? 네. 나도. 너 하면 새끈하지 않아? 이게 블랙에다가 백인까지 왕 하고 있으면은. 와, 이거 휠도. 휠도 끝장나.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거 파는 겁니다. 네, 전부 다 파는 거야. 이 자리에서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위험합니다.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진짜 여기 배기 튜닝 용품들도 진짜 많네요. 와, 진짜. 아까 그 인텔 내용 있었잖아요. 게임하는데 여기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진짜 프로레이서랑 일반인이랑 게임으로 대결하는 거라더라고요. 오. 진짜 실제로 대결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진짜 대결을 했지. 안에 스포츠카들도 들어가 있고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 이 화면으로 게임하는 것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타이어 쪽인 것 같은데. 타이어? 여기도 타이어예요. 타이어인데 뭔가, 와, 특이하다, 모양. 번개 모양이다, 잉. 볼 수 있게 딱딱딱 해놔준다. 만질 수 있게도. 브랜드가 시바 타이어네. 시바. 아, 그러네요. 시바 타이어. 시바 타이어. 아이, 시바. 그리고 BYD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 중 하나라고 해요. 이번 오토살롱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섯 개의 브랜드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어, 잠깐 구경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차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 좋죠. 야, 근데
테슬라 못지않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진짜 이쁜데요. 도장 상태도 솔직히 테슬라보다 나은 것 같고. 솔직히 진짜로. 아, 그렇죠. 이제 보이잖아요. 도장 상태나 이런 것들이 또. 이쁘다 진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차량을 탑승해보고 안에서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레이싱. 마타임을 워싸를부터 나가라 무시하시는 기분도. 방금 뭐 여기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한국 타이어요. 와, 이거 다찌 아닌가? 다찌? 잠깐만. 아니, 야. 아니, 휠부터 안에 브레이크까지. 와. 와, 이거 그냥 눈으로 보시죠. 더 말할 게 없네요. 문도 딱 롤스로이스처럼. 미쳤다. 이거 100이야, 102. 와, 그렇구나. 아까 때 나와주셨다, 102. 와, 쟤도 되게 특이하다. 우와, 맥라렌. 미쳤어요, 저거 봐. 여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커스텀만 전용으로 하는 브랜드래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소락스도 있네요, 브랜드. GEO 세라믹이라는 세척품도 있나 봐. 뭐가. 그러네, 타이어 코팅제랑. 타이어 코팅제. 아,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놨네. 와, 약간 타이어 코팅제를 잘 만드는 회사가? 여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와야겠다. 자, 우리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분명 이 영상 보면서 아, 얘네 왜 이렇게 세차용품 소개를 안 하지? 라고 하실 건데 영상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세차용품만 따로 모아서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세차용품들이 나와 있는지는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약간 차량 액세서리류들이네. 뭐 핸드폰 거치대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이런 식이고. 이거는 워셔액류 같네요. 아, 헤드라이트를 네가 그래서 보자고 하구나. 아니, 우와. 보세요 그냥. 잠깐만, 여기 얼굴부터 번쩍번쩍한데. 아, 뭐 나와야 빛이? 아, 이래서 보자 있구나. 야, 이거 차이가 엄청 크구나. 야, 이거 불맛이 있네. 와. 살면서 이건 처음 본다. 헤드라이트만 따다다다다. 근데 헤드라이트 이렇게 좀 종류별로 있으니까 좀 고를 맛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와. 여기에 봐, 자동차의 얼굴이잖아요. 그치, 진짜. 그쵸, 얘 생김새 따라 차에 진짜 얼굴이 바뀌죠. 와, 이게 뭐지? 우와, 어서. 오. 위에 물. 대단하다. 야. 그래서 안에 서스펜션까지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네요, 또. 와, 이런 것처럼. 와. 와, 진짜 놀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안정감이 되게 있다는 거 아니야? 눈으로 보여주니까는 확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확 관심이 가요. 내 차에도 해보고 싶어. 우와, 스파이더맨이다. 우와. 아, 진짜 이것까지. 아니, 표면이 있어요, 표면이. 이거 봐. 우와. 야, 핸들까지. 우와. 야, 이 차도 뭐 우승 트로피 막 그냥 위에 올려놓은 거 봐. 이런 게 좀 상징성으로 있다 보니까 더 멋있는 거 같아요. 와, 엔진발. 와. 괴물이 많다, 여기 진짜. 일반적인 차를 일단 하나도 없고. 풀. 와. 아, 그리고 여기 와서 낳고 튜닝된 차량들도 많이 보고 또 튜닝 돼 있는 것들 막 뭐랄까. 멋지게 꾸며져 있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는 나도 저 정도를 해보고 싶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동안 한국에서 튜닝카를 보면은 저
저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네. 조금씩 뭔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자동차 행사인 것만큼 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살면서 이런 자동차들이 있구나를 영화에서 보고 진짜 한국에서 솔직히 못 만나잖아요 이런 차들을. 아니 내가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붙이는 정도인데 근데 여기는 아예 완전 막고 살을 바꿔버리니까 오히려 한국처럼 조금 바꿀 수밖에 없게끔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 더 소위 말해 좀 양켜같이 보일 수도 있고 진짜 뭐 아쉬운 부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아쉽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는 진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공간에 와 있다 보니 저 정도면 튜닝할 만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진짜. 잠깐 그 배트맨 쳐봐봐. 그리고 뭐랄까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도 좀 한 발 앞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숙한 문화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까지 준비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손가락질하는 이 문화가 좀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확실히 자동차 문화는 일본이 한 수 위구나를 몸소 체험한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도 일본처럼 좀 그러니까 좀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프리하게 오픈마인드로 조금만 개선이 되면 어떨까. 우리나라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진짜 이런 문화는 너무 부럽네요 솔직히. 한국인이지만 와서 느끼지만 진짜 부럽습니다 너무.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았어?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고 뭐랄까 이 오토살롱이라는 거 저는 이게 솔직히 이게 엄청난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나도 그냥 뭐 튜닝 조금 해놓고 그런 거잖아 라고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도 일산의 오토살롱 정도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색다르고 와 이거 진짜 올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은 진짜 매년 와가지고 한번 계속 즐기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를 둘러보니까 또 나머지 도제가 미국의 오토쇼가 얼마나 더 대단한지 세마쇼랑 이런 것 3대 중에 나머지 두 가지? 우리 기회가 된다면 미국까지 날아가서 그 영상도 한번 담아볼게요. 하여튼 2023년 도쿄 오토살롱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아드리고 싶었는데 주된 내용만 뽑아도 영상 길이가 아마 오늘 엄청 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많은 거를 한 번에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뭐 2024년에라도 일본에서 이런 행사들이 있다면 관심 갖고 한 번쯤 여행 와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문화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찍어야 돼 영상.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새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 새알람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안녕. 뵙겠습니다. 안녕.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1시간 남았다고 지금. 아니 5시간을 돌았어요 지금. 제 차량 좀 하나를 못 찍었다고.